예, 촬영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데가 투자이론이라 많이 어려운 데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째 주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해 오셨는데, 뭐 다른 분들도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도 이제 한 3주 이렇게 들이시다 보니까 많이, 3, 4주 들이시다 보니까 많이 아시는 건데,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쉽지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80쪽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위험과 수익이다 그랬는데, 위험과 수익의 측정 보니까 개념이 있죠, 개념. 그래서 개념 보시면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개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상한 결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은 위험이 큰 것이고, 조금 벗어나는 것은 위험이 작은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며 불확실성이 곧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의 개념부터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위험이 뭐냐?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데,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위험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요. 방금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위험의 개념. 그래서 위험은 개념부터 일단 시험을 좀 내는 편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얼마를 벌까라고 기대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하면은 세종시에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1년 뒤에 실현된 수익을 보시면요, 뭐 1,000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600이 나올 수도 있고 700이 나올 수도 있고 8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하고 실현된 수익은 사실은 달라지는 건데, 왜 달라진다 그랬느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조금 까다로운 이야기인데, 이 통계 용어를 좀 쓰기 때문에 까다로운데요. 통계는 누구나 어려워하죠. 뭐 그러면서도 합격 잘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2천 명이 합격을 했죠. 그래서 요즘 뭐 계속 저는 그 협회, 중개업협회 실무교육 때문에 다음 주도 이제 월화 또 잡혀 있는데, 오전에 강의 끝나고 오후에 협회 교육장에 갔다가 강의하고 와서 또 이제 저녁 강의하는 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김밥 하나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네, 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협회 강의를 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실무 강의를.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반갑긴 한데, 합격자 만나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1,000만 원 나올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 이제 70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통계용으로 뭐라 그러느냐, 약 마이너스 300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걸 편차라고 하죠. 편차. 편차라는 건 한쪽 방향의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이 다들 까다로웠지만 뭐 다들 잘 합격하죠. 그럴 때 이 편차들을 정리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런 걸 이렇게 불러요. 표준 편차이다 라고 부르고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분산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싫어했던 확률과 통계가 중개상 공부를 하려고 했던 용어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요거는 이름만 알면 됩니다. 이름 뭐 이런 걸 계산으로는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이름만 잘 알면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계산한다, 뭐 그런 정도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느낌은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 1,000만 원이죠. 그런데 투자하고 나서 1년 기다려 봤더니 700이 나왔다. 이야기는 딱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차이가 생긴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죠? 이런 걸 편차라 그랬죠. 그래서 차이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1,200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딱 1,000만 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플러스 200의 차이가 있는데, 편차는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둘 다 차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보다 더 나오면 위험하지 않지 않은가, 위험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아까 위험의 정의를 제가 뭐라 그랬죠? 기대 수익이 실현 수익이 다시 실현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작아질 가능성, 즉 낮을 때만 위험이라 그랬어요. 아니고 달라질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든 낮든 간에 달라지면 위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만 원 나올 걸 기대했는데 실제로 딱 천만 원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 요거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이 완전히 같은 거니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럴 때만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나왔다고 위험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또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죠. 한 마이너스 500 정도.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편차, 차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감 좀 보죠, 감. 여기 차이가 요만큼일 때하고 차이가 이렇게 클 때를 비교했을 때 어떨 때가 위험이 큰 걸까요? 차이가 작을 때요, 차이가 클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만 원 기대했는데 한 900 뭐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위험이 작은데, 아, 천만 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팍 나온 게 200밖에 안 나왔다. 그럼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이럴 때는 위험이 작다고요? 크다고요? 크다. 예, 그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나중에 문제를 풀어요.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와 같이 편차들을 정리한 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뭐 결론적으로 편차죠. 분산은 뭐냐? 자, 예컨대 우리가 기대 수익이 천만 원일 때 실제 수익이 딱 천만 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편차가 있어서 이렇게 넓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편차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 기대 수익이라는 거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대 수익은 계산 문제로 지금 한 15년간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연습을 안 해야 될까요? 연습을 많이 하게 될까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대략 한 뭐 50에서 60 문제 가까이 풀죠.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누구나 거의 풀 수 있는데, 기대 수익이죠. 기대 수익. 요거는 expected revenue 해서 ER이라고 하는 건데, 뭐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거. 요것도 이제 통계 용어인데요. 요거는 네, 주로 어떤 개념이냐. 평균의 개념이다. 그러면 평균의 개념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요거는 계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시그마.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 그러면은 한 60 넘어가신 어르신들은 막 자제하십니다. 저거 도대체 내가 30년 만에 보는 거냐, 40년 이러면서 할아버지들은 막 깜짝깜짝 놀래요. 별거 아니고 더 한다는 이야기죠, 이거. 시그마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뭘 곱한 값이냐, 황류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산까지 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봐라. 예를 여러분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그런데 나는 1억을 투자할 생각이다. 그런데 그냥 뭐 투자하기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저거 1억짜리 사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예상 수익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1200 나올 거다, 어떤 분은 1000만 원 나올 거다, 어떤 분은 800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더라. 그럴 때 확률이라는 게 뭐냐. 이 확률은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확률 통계에는 누구나 싫어하죠. 확률 통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학 좋아해도 확률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확률을 전공한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본인도 대략 외워서 가르치기 때문에 임팩트가 없어.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인데 우리가 말하는 확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몇 명이냐? 25명? 뭐 이런 정도. 아, 25%이구나. 이렇게 확률을 줘요. 주면은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50%다. 여기는 25%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방금 뭐라 그랬느냐? 예상 수익과 확률을 곱하라 그랬죠? 곱해요. 그래가지고 이 곱한 결과들을 놔둔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시그마. 시그마는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줄이. 별거 없어요. 이 평균은
주어진 자료들을 그냥 곱해가지고 싹 더하면 돼요. 그게 평균이다. 공식 안 해도 돼요. 설마 이렇게 곱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확률은 확률끼리 곱하고 수익은 수익끼리 곱해가지고 더하진 않겠죠. 각기 다른 걸 곱하는 거니까 이해하신 거죠. 이거는 공식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계산 문제로 한 개, 운이 아주 좋으면 두 개. 왜냐하면 풀 수 있는 게 두 개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풀 수 없는 게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예, 계산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뭐 계산을 거의 안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계산을 좀 하게 될 때 여러분 제가 계산하는 방법 일단 잘 보셔야 되고요. 조금 모방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정도까지는 꼼꼼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이 수학을 좀 하시는 분은 이렇게 1200 곱하기 0.25에다가 더하기 1000만원 곱하기 0.5에다가 더하기 800만원 곱하기 0.25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또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서 핸드폰 계산기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핸드폰은 자연어 계산이라는 게 돼요. 즉 요거 곱하고 더하기 하고 곱하고 더하기 하고 곱하기 이퀄 하면은 답이 나온단 말이죠. 핸드폰은. 그런데 여러분 쓰고 있는 일반 계산기는 그게 안 돼요. 일반 계산기라는 게 집에서 쓰는 탁상용 계산기 큰 거 있죠? 큰 거? 요거는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요거 곱해가지고 저장하고 요거 곱해서 저장하고 요거 곱해서 저장한 다음에 싹 다 불러가지고 그랜토탈이라고 GT 기능을 쓸 줄 아는 사람들 경리 업무하는 사람들은 요걸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요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그러면 계산할 때마다 답이 다르게 나와. 네? 정말 해보세요.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용 계산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각 계산한 것들을 더할 때만 써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정확한 암산을 써야 되는데 암산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1200 곱하기 0.25 그러면은 누가 이걸 암산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25%가 사과를 두 번 자른 것 4분의 1쪽 맞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쪽이다 그러면 아주 쉽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1200의 4분의 1쪽이니까 얼마가 되느냐. 300. 요거는 50%니까 반쪽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1000의 반쪽이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500. 요거 800의 4분의 1쪽이다 그래서 200. 요거 시그마가 더하기가 암산으로 지금처럼 되면 그냥 더하면 돼요. 1000만원 이렇게. 만일 암산으로 안 될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 312 뭐 이런 식일 땐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것만 계산기로 더한다 그 이야기예요. 시그마만.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제가 암산하는 방법들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계산기는 일체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뭐 거의 다 암산으로 하죠. 암산으로 안 되는 숫자도 있죠. 그런 건 미리 계산해 가지고 책에다 써서 가져와요. 그래서 잠깐만요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해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좀 해보고 오는 거죠. 아무리 선생이더라도. 그런데 이와 같이 기대 수익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벌써 계산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마 자주 할 겁니다. 자 180쪽 보니까 여러분 큰 2번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다 그랬는데 괄호 1번의 측정 방법이죠. 첫 번째 봤더니 투자안의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 수익은 평균 정확하게는 가중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는데 이 가중평균의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괄호 2번 자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하여 산정하므로 이것도 위험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가로 2번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자, 1번은 정확하게 좀 아셔야죠. 아까 우리가 영어는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옆쪽에 가니까 참고라고 해가지고 박스에 A부동산 B부동산에서 호황불황일 때 수익이 있고 확률이 있고 기대값 평균이 있죠. 평균. 그리고 그 밑에 괄호 1번 2번 보니까 표준편차 계산이라는 걸 해놓지 않았나요. 뭐 루트 뒤집어 씌우고 안 해도 돼요. X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것까지 하라 그러면 60 넘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이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방금 평균이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익만 평균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익의 평균을 우리가 기대 수익이라 해요. 기대 수익. 그러면 수익률 비율의 평균도 낼 수 있죠. 이렇게 1200 벌었다 그러면은 저 혼자 할게요. 12%. 요거는 10%겠죠? 요거는 8%겠죠? 평균 내면은 당연히 10% 나오거든요. 이렇게 수익률의 평균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평균은 수익만 낼 수 있는 게 거냐? 아니죠. 우리 점수도 평균 낼 수 있고, 불러만 주시면 우리 몸무게도 평균 낼 수 있고, 우리 재산의 평균, 우리 신장, 키의 평균도 다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계량 가능한 건 전부 다 계산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법 개론이 두 과목이 있었고 점수가 각각 50점, 70점이었다 가정하자. 이 두 과목이 나타날 확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일 것이다. 그래서 자, 두 과목 평균 좀 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복잡한 이야기 안 하고도 어떻게 계산을 해버리냐 하면 이렇게 계산하죠. 두 과목의 점수 50점하고 70점을 더한 다음에 과목의 수가 몇 개 있죠? 두 과목. 그래서 2로 나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120이니까 2로 나누면 예, 두 과목 1차 두 과목 평균은 60점인데요.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예, 50, 70이니까. 그런데 아니 이렇게 간단한 평균을 놔두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야 되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원래 평균은 이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요거 각각을 점수하고 확률을 곱해가지고 시그마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50 곱하기 2분의 1이고 더하기 70 곱하기 2분의 1이죠. 요거를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50 더하기 70에다가 가로해서 2분의 1이다. 묶어도 되죠. 요거 혹시 요거 두 개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나, 요거 두 개 더한 데에다가 역수가 2거든요. 2로 나누나.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평균은요, 원래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원래 평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평균이, 이제 여러분들은 안 들어본 것도 많겠지만, 실제로는 통계학에서는 12가지 평균이 있어요. 이런 걸 단순 평균이라고 하고 확률이 똑같죠. 이거는 확률이 같아요. 확률이 높은 데가 있어요. 이런 걸 가중 평균이라 그래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동 평균, 조합 평균, 기하 평균, 그다음에 최빈치, 뭐 최댓값,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중에 꼴랑 단순 평균만 알고 있고 그것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 결과만 있는 거지. 무조건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라.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원래는 각각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시그마 하는 게 맞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 단순 평균이라는 게 나오느냐. 나온다면 뭐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 평균을 해야 된다고요. 이와 같이 각각 곱해서 시그마 하는 가중 평균으로 가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사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주어진 자료를 무조건 곱해 옆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싹 더하면 돼요. 자료가 뭐든 간에. 그래서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부분 처음이잖아요. 그 사례에 있는 A 부동산 한번 해보세요. A 부동산 1억 9천 곱하기 0.5 더하기 5천 곱하기 0.5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1억 9천의 절반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5천의 절반 요거는 50대 50이니까 두 개 더 이상 2로 나눠도 됩니다. 사실은 단순 평균이에요. 그래서 2억 4천 나누기 2가 되니까 1억 2천이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1억 2천이죠. 그렇게 평균 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 B도 마찬가지죠. 1억 3천 곱하기 0.5 1억 1천 곱하기 0.5 두 개 곱한 다음에 시그마 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도 바로 오른쪽에 기대값처럼 계산이 돼서 1억 2천만 원이 나올 것이다. 이거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좋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제 위험의 개념을 우리가 봤으니까 여러분 그 181쪽은 아직은 어렵고요. 자 넘어가셔서 182쪽 한번 가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데 제 2절에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과 수익률의 종류를 했는데 자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위험의 유형은 위험의 종류는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쪽은 아닙니다. 위험의 유형이죠. 그래서 위험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장 위험이다. 운영 위험이다. 위치 위험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 가지고 시험을 냈던 거는 이제 14회니까 꽤 됐네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내기는 좀 편하죠. 그래도 뭐 개수가 많아서. 예.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금융적 위험이다. 세 번째는 법적 위험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인플레 위험이고 다섯 번째는 유동성 위험이다. 현재까지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거는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면 뭐 다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보죠. 저번 주에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들인데 자 금융적 위험부터 한번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부동산이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인 자본을 빌려서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남의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자까지 상승한다면 계속해서 이자를 잘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 수도 있을까요? 못 갚을 수도. 그런 걸 저번 주에는 뭐 민법 용어를 써서 이야기했는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번역한 거죠? 채무 분석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채무는 갚을 돈. 채무 갚을 돈을 이행했다고요? 이행을 못했다고요? 이행을 못했다. 그러면 은행은 기다려줄까요? 경매로 넘겨버릴까요? 경매로.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게 이제 금융적 위험이죠. 이자 못 내면 까딱한 부동산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거. 법적 위험은 뭐냐? 아니 내가 개발 사업 좀 하겠다고 땅을 하나 샀어요. 이 옆에 있는 땅.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빌딩 질러라 했더니 허가를 안 해주겠대요. 허가. 그래서 허가가 안 된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뭐 이런 건 기대하는 수익이 뭐 천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익은 제로겠죠. 개발을 못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인플레, 요거 저번주에 했네요. 인플레가 뭐라 그랬느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였다. 물건들이 가격이 자꾸 비싸지면 돈 쓸 게 있다 그랬을까요? 없다 그랬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이처럼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거를 우리는 인플레 위험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월급의 가치가 높아진다고요? 낮아진다고요? 낮아진다고요. 우리 재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은 이것도 저번 주에 했죠. 그죠? 오늘 다른 말로 뭐라 그랬느냐? 환금성, 그렇죠. 환금성의 문제이다. 부동산은 막상 돈으로, 돈금자 바꾸려고 하면은 잘 안 팔려서 급하게 팔 때는 제값 받는다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손해. 그런 걸 환금성 위험이다 또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유형에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인데 시장 위험은 뭐냐. 시장 상황이 나빠졌을 때 당하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봐라. 나는 1억을 투자할 때 한 1,000만 원 벌 걸로 생각하고 투자한 거죠. 그런데 투자하고 한 두 달 지나가니까 경기가 완전히 얼었어요. 그러면 시장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수익은 천이 나올까요? 달라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달라지겠죠. 그런 게 시장 위험이다. 운영 위험은 뭐냐? 이건 운영 과정에 나타나는 위험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경비가 지나치게 많아진다. 뭐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수익이 아주 작아지겠죠. 기대 수익보다. 지금 여러분 지금 위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위험의 정의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기대 수익보다 실현 수익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위치 위험은 뭐냐 그러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죠. 이거.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입지 선정을 잘못한다? 그럼 바로 망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 천만 원이 나오기는 커녕 제로가 나올 수도 있죠. 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예컨대 이제 아마 식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역은 아직은 식당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녁에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만 장사해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아무튼 낮에 있다 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물어보죠. 밤에 좀 손님들 좀 있어요? 물어보면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뭐 이러고 이제 울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직은 입지가 성숙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주로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이제 위험이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죠. 182쪽에 다 확인할 건 아니고 여러분 그 나머지를 읽어보시고요. 자, 바로 이번에 금융적 위험만 볼게요. 방가로 1번. 자, 금융적 위험이란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채무 불이행 가능성 또는 수익성의 악화 가능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할 때 이자가 세지면 못 갚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괄호 5번의 유동성 위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동성 방가를 1번 봤더니 부동산에서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부동산은 매매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다. 이에 따라 매매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빨리 팔라 그럴 때는 다른 동산 같은 재화에 비해서는 가치 손실이 적다고요. 감수해야 된다고요. 감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수익률에 대해서 볼게요. 큰 이번에 수익률의 종류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의 비율인데요. 수익의 비율인데 이렇게 이제 분석 가능한 이야기인데 수익률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 우리가 얼마 투자했느냐. 투자 자본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 순 소득의 비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수익의 비율. 근데 뭐 쉬워요 이거. 내가 1억 투자했는데 나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몇 프로 벌었다고 이야기하느냐. 10% 벌었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걸 우리는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익의 비율인데 이런 수익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를 좀 보시면 첫 번째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더라. 기대 수익률은 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1억 투자할 때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예상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좀 다음 주에 써먹어야 되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설명은 다음 주에 할 텐데 다시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도 한다고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이건 좀 일단 기억해 보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비슷한 이름이 또 여러 개네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저 수익률이다. 또는 필수 수익률이다. 또는 외부 수익률이다. 또는 기회 비용을 반영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뭔 말이냐.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너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죠. 말고도 실현 수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제로 실현된 걸 이야기하니까 뭐 일단 간결하고요. 의미는 제일 까다로운 게 이제 아마 요구 수익일 텐데 요거를 이 기회 비용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를 처음에 잘 해버리시는 게 좋죠. 기회 비용이란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죠. 뭐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컨대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함으로써
집에서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또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대신 미래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공부는 약간 고통스럽긴 하지만 또 재미도 있어요, 나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기회비 오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라고 선택하면 반드시 포기하는 게 생기죠. 포기. 그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들은 정말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저는 이제 뭐 맨날 공부만 했던 그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간에 사업했다가 꽤 이렇다 손해 봤다 그랬잖아요. 해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해 보고 나서 알죠. 나는 사업할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죠? 부지런히 강의나 해야지. 또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사진을 꽤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한 60 넘어가면 사진작가가 되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바쁘니까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사진작가나 뮤지컬 배우나 그런 걸 선택했다고요? 아니고 강의하는 걸 선택했다고요? 강의. 또 이제 포기한 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 중에서 제일 아까운 게 뭐냐? 그런 걸 기회비용이라 한다. 이해하신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나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다시 너무 흥분했어요. 주식부터 나올 게 아니고, 나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금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예금은 대략 한 2%밖에 벌 수 없다 그러더라. 주식은 대략 한 10% 벌 수 있다 그러더라. 그런데 부동산은 15%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자, 그러면 누구라도 뭘 선택해야 되느냐? 부동산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선택 가능이요, 포기요? 포기. 뭐 항상 돈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포기한 것 중에서 뭐가 그렇게 아까울까요? 2%가 아까울까요? 10%가 아까울까요? 10%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 대안이 있다면 이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사실은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두 번째.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저는 실제로 부동산을 좀 좋아해요. 뭐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뭐 이래저래 좀 해봤죠. 워낙 또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동산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는 주식을 해도 10%는 벌어요. 이야기는 주식을 해도 10%는 벌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10%도 안 돼. 한 4%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부동산이 좋다고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주식이나 하러 가야 되겠어요? 주식이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최소한도 수익은 얼마냐 그러면 적어도 내가 다른 데서 10% 보니까 10 이상은 나와줘야지 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 이야기고. 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10%보다는 더 나와야 될 것이다. 약간데 15% 정도 이렇게. 그래서 필수 수익이죠. 이 요구 수익은 기회비용 10%를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적어도 기회비용보다는 더 나와야지 다른 데서 10% 볼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요구 수익률은 어디서 결정됐어요? 부동산 시장 안에서 결정됐어요.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결정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에서 결정됐다고요? 외부에서 결정됐다고요? 그래서 외부 수익이에요. 네, 용어 설명 됐네요, 그죠? 그러면 아직 이거 설명 안 했지만 느낌은 이런 느낌은 오겠네요. 얘는 부동산 시장 외부에서 결정된 거고 요거는 외부에서 결정된 거요? 부동산 시장 안에서 결정된 거예요? 뭐 그러겠네요. 다음 주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이해하신 거죠? 어쨌든 이런 내부 수익을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라 한다라고 기억은 하자 그랬네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워낙 대답이 없으니까 알고 계신지를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저도 눈치가 생겨서 알아요. 대충은 뭐 요 정도는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깜짝 놀리면 지금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꽤 친해진 거예요, 그죠? 요구수익이 10%다. 아, 즉 나는 주식 투자에도 10%를 벌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럴 때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게 4%밖에 안 된다. 아, 그러면 아까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랬어요? 안 하고 차라리 주식이나 한다 그랬어요. 주식. 아,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아, 기대되는 수익이 요구수익보다 작을 때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부동산에. 그러면 기대수익이 15%이다. 이럴 때는 아,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동산에 투자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이론 맨 마지막에 공부할, 다음 주에 공부할 투자결정요령을 지금 미리 하나 공부했죠. 투자이론은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시험에서 주로 그게 나오는데 아까 어떨 때 투자한다고요?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작을 때요? 클 때요? 클 때. 네. 다시 말해서 내부 수익이 요구수익보다 작을 때요? 클 때요? 클 때. 그럴 때 투자한다.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실현 수익률은 뭐 실제로 실현된 걸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건 뭐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수익률에 기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183쪽이죠. 맨 밑에 보시면 의 보니까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 투자 사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상 수익이다. 다른 말로 내부 수익이다 그랬네요. 자, 다음 넘어가셔서 과로 이번에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니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대 수익률을 말한다. 아, 최저 수익이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가로 2번에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포기하여야 하는 대체 투자 안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자본의 기회 비용의 의미를 갖는다. 아, 기회 비용을 반영한다는 이야기네요. 또한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두 번째라는 이야기죠. 차선. 차선의 투자 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아,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주식은 두 번째였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실현 수익인데 이거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 사후 또는 역사적 뭐 그런 정도로 또는 실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185쪽에 보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요거는요 15요 제가 요구하는 최저한대 수익이 10%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 투자에도 이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5% 즉 10%보다 더 나올 것 같다 그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투자 채택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수익이 10%인데 기대되는 수익이 4%밖에 안 되더라. 이야기는 요구 수익마저도 만족을 못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나오는 게 요구 수익도 안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주식이나 하자 그러고 부동산 시장을 떠난다 그랬어요. 떠나버린다. 그래서 이런 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투자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각. 그런데 이제 투자 이론은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그러니까 어떨 때 투자할 거냐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 책을 보니까 그것만 나왔어요. 뭐가 좀 많이 써져 있어요. 뭐 좀 내용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이야기해 볼 텐데 시험에 잘은 안 나오지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보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 하면 부동산을 많이 사겠다는 이야기이고 많이 사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대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균형 투자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 하락한다는 이야기죠. 14, 13, 12, 11 그래서 10까지 내려가면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이 똑같아지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균형 투자라고 한다. 균형 투자는 뭐냐 하면요,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균형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다른 데서도 10% 벌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그보다 더 나오면 좋다 그랬고 덜 나오면 투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이 10% 나오면 꼭 투자를 안 해야 될까요? 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주식이 더 좋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양쪽도 10%면. 그래서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균형 투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거요? 이거 돼버렸어요? 가만 있어봐. 저 추가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해가 돼버려서 어떡하나? 잘 들어보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이제 웃자고. 아까 제가 수익률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수익률 공식을 약간 제가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수익률. 이거는 투하자본이 뭐냐 하면 투하자본이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뭐 이만큼 주고 우리가 사는 거니까 네, 가격. 이거 분의 뭐의 비율이냐. 순 소득의 비율이지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분모가 커질 것이고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좀 기분이 좀 약간 이상하죠. 제가 수학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기분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검증할게요. 분자가 1일 때 분모가 2일 때하고 분모가 10일 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작아진다.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해하신 분은 이제 그걸 이미 생각하신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가만 있어봐. 아니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째서 수익률이 낮아지지? 야 이거 가격 올라가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새로운 부동산을 사겠다는 거예요. 수요는 산다는 이야기죠. 산다. 그러니까 투자 이론은요. 투자를 할 거냐 여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새로 사는 걸 묻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파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투자를 그만두고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사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쌀 때 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쌀 때. 제가 저번에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경기할 때 2018년 정도에 혹시라도 제 예상대로 경기가 아주 아주 많이 나빠진다면 그 전에 현찰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폭락하는 것들을 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사실은 제가 볼 때 마지막 기회에 이제 부동산 쪽에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기회.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가 점점 안정화되기 때문에요. 가격이 급격한 등락은 거의 없어요. 이제 없다고 봐요. 저는. 있죠. 물론 리스키한 사업은 있어요. 개발.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개발 쪽 공부를 계속 하죠. 분양 쪽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개발은 정말 뜬구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 잘하면 한 100억 200억 벌죠. 그러면 이제 은퇴해도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벌었던 거 싹 다 꼬라박고 다시 망했어요. 개발이 그렇게 위험해요. 한번 잘못되면은 그동안에 있는 거 싹 다 털어요 또. 그러니까 왜 그걸 손 떼고 못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리스키한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사야 된다고요. 가격이 폭락 쌀 때 샀어야 된다고요. 쌀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옛 어른들 말씀이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 되게 없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여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사교성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도 느꼈는데 남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남자 딱 둘이 타잖아요.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고요. 딱 앞쪽만 바라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그 스탠레스에 비치니까 알잖아요.
절대 안 돌아봐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상대방이 째려보거든요. 뭐야 이 새끼 이거 도전이야? 그러니까 수컷들은 원래 그래요. 싸우는 거 밖에 나가 싸우는 게 일이어서 이놈이 쳐다보면 나한테 뭐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탈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가볍게 눈으로 또는 목내로 또는 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쪽팔리지 않을 정도 뭐 또 너무 친한 척하면 서로 또 쪽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 미안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게 뭐 남자분들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은요 이 티파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모여가지고 뭐 언니 뭐 동생 하면서 언제 만났다고 금방 친해져 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안 봐도 이 비디오죠.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하죠. 아이들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화제가 거의 떨어지면 남편을 잠깐 씹어요. 잠깐 씹은 다음에 이것도 남들 다 씹는데 자기만 남편 자랑하면 그것도 팔불출이에요. 분위기 분위기 못하는 사람이 이거 왕따죠. 그래서 또 한번 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씹고 나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이야기 하더라. 그런데 아주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할 게 이게 거꾸로 투자인데요.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소문났던 것들은 대부분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고요. 그거는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정말로 왕물이에요. 딱 마지막 물.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느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늘 만나야 돼요. 예컨대 뭐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건대 쪽 뭐 강의한 달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뭐 실무 강의 하잖아요. 이런 데서 정보가 있는지를 보고 정보가 있다면은 계속 집요하게 물건을 얻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이다 싶을 때 그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은 아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다 알려진 것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미 동네 아주머니가 알고 있으면 그분은 부동산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미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는 안 끼는 게 좋다. 그래서 동네 언니가 야, 저 뭐 세종시 어디 쪽에 분양이 있다 그러던데 거기 보니까 야, 분양만 받으면 그냥 현찰로 1억 준대. 대신 임대료는 꼬박꼬박 한 뭐 5년간 내야 된다 그러더라. 뭐 이런 거 앞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1억 절대 받으면 안 되죠. 어떤 바보가 1억을 그냥 주겠어요. 임대료로 싹 다 날라가고 걔는 그래가지고 1억 더 받고 분양해요. 아니 이미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5년간 당신은 임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오는 친구들한테 원래 분양가 10억이면 11억 받는다고요. 11억이 뭐야? 한 12억, 13억 받겠지. 그러니까 걔는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해요. 누군가한테는 덤탱이 씌우는 거죠. 샀던 사람이 그래서 재미 못 봐요. 비싸게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난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괄호 1번에 이제 이해가 거의 되신 것 같은데 괄호 1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투자자들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그랬죠. 따라서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결국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똑같은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괄호 2번은 정확하게 반대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작다. 그럴 때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쓰기는 해볼까요 여러분? 뭐 안 써도 그만인데 아무도 투자 안 하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거고 충분히 싸다면 기대 수익률이 상승해서 균형에 도달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를 분석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이쪽 하시면 됩니다. 이쪽 요것만 하시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뒤쪽은 아니고요. 사실은 앞쪽이에요. 앞쪽. 그러니까 결론 계속하고 있는 결론이죠. 요구 수익보다는 기대 수익이 클 때 투자한다. 요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조금 쉬었다가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